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삼진 LNE인데요. 지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. 두 분의 전문가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한 분께서는 일단은 이 대중화의 관건은 가격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확인을 해봐야 된다. 결국에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삼진 L&D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삼진 L&D를 좀 보겠는데요. 삼진 L&D가 지난 금요일에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.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?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정 팀장님. 네. 굳이 또 여쭤보시면. 네, 의례적인 멘트입니다. 네. 해주세요. 일단은 저는 삼진 L&D가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는 네. 일단 삼성 그룹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탑픽으로 좀 정한 것이 아닌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전기차, 뭐 2차 전지 배터리 중요한 건 이제 마진과 그리고 이제 점유율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점유율이 결국 대중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진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제품 가격으로 싹 다 반영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.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대중화인데 서대 말씀드렸듯이 제품 가격 계속 올리게 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업체와의 어떤 경쟁에서 말 그대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부담이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 1등이라는 그 퍼스트 무버라는 1등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또 후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분명히 좀 가지고 오고 싶을 겁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 결국 가격이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고 이 원통형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 SDI도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수혜주를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삼진 L&D가 서대 말씀드렸듯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삼성전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뭐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삼성 SDI 쪽으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가스켓을 70%가량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좀 매력 포인트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네. 어쨌든 뭐 앞으로 각형보다는 원통형 배터리 어떤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뭐 전방위치인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삼진 L&D, 아, 죄송합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는 것보다는 뭐 삼진 L&D라든지 여타 뭐 관련된 2차 전지 부품주들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삼성 쪽에 이슈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 SDI가 또 테슬라 쪽에 어떤 이런 계약과 공급들을 해 나갈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었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뭐 비슷하게는 보시지만 의견이 좀 다르네요. 성과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. 네. 삼진 L&D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뭐 개연성들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네. 이 정도 실적 갖고 안 될 것 같고요. 안 되나요? 네. 일단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부품 업체, 그러니까 즉 금형, 사출 이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네. 한때 이제 TV 쪽 관련된 쪽이나 2차 전지 쪽 그리고 또 동황판 관련된 쪽에서 전자 부품이 한 56% 차지를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합니다. 다양한데 좀 수익성을 끌어올리느냐 이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 뭐 복합기 쪽에 매출이 한 30%대 네. 자동차 부품 헤드램프 쪽이 나머지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갑자기 또 뜬금없이 LED 조명을 한다. 이런 네. 거는 조금 좀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연관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ESS용 APU라고 그러죠. 이 네. 발전소용 예비 저장 장치 쪽에서 삼성 SDI에 납품하고 게다가 또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2차 전지 가스켓을 공급하다 보니까 특히 원통형 쪽이죠. 네네. 이쪽이 70% 부각된 납품한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삼성 SDI와의 관계 쪽에 부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
주가가 싸서 저가니까 움직이는 정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. 작년 매출은 괜찮았습니다. 한 20%대 늘었는데 네.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. 지금 보여지는 수익성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네. 그런 쪽에서 그냥 테마에 맞춰서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수혜를 받는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삼진 L&D가 지난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. 두 분의 의견, 뭐 비슷한 삼성 쪽에 수혜를 받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이지만 이것을 숫자를 좀 확인해야겠다라는 의견도 김민수 대표님은 덧붙여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.